포기 없습니다. 포기 안 합니다. 자,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전 부산 광역시 부시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효문화지원부 고문이신 김적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고문님께 힘찬 박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신숙산 교장 선생님과 장혁표 이사장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단상 밑에서 오늘 이런 좋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눈시울이 뜨겁게 됩니다. 예, 특히 오늘 제11기 효사관학교 임관식을 맞이해서 우리 학생 47분 그리고 강사님으로 열심히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21기를 잘 마치게 해주신 우리 강사님들께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효라는 것이 효의 근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귀가 닳도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효의 근본이 예절이고 또 예절이 근본이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오늘 여기에서 들으면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2000분이 넘는 이런 학생들을 배출시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이런 내용들을 제가 생각해보면 이런 효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없는가? 실제적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효에 대한 이런 내용을 이런 사랑을 지금 받아야 될 시기인데 이 받아야 될 이런 시기에 효사관학교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교육도 받으시고 앞으로 손녀나 손자나 자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을 때 저 가슴도 아픕니다. 앞으로 이런 효상학교가 조금 전에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대전뿐 아니고 인천 반드시 그 다음에는 부산시에서 이렇게 효사관학교가 생도 여러분들께서 여기 저기 왔다 가시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실 게 아니고 반드시 좋은 자리에 이런 생활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저도 함께 하도록 저도 반드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하갑에서 왔습니다. 시에서 일을 하다가 지난 총선에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만 20대 총선에서 사하갑에서 자유한국당의 허남식 시장님과 경선을 해서 제가 후보로 당선이 돼서 그래서 총선에 출마를 했다가 한 2천여 표 차이로 낙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총선에 대한 이런 내용을 앞으로도 계속 저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특히 효사관학교의 이런 일념을 가진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앞으로도 반드시 이런 일이 성사되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인사해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축사를 해주신 김척수 부모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격려사는 전 부산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효 문화지원본부 이사장이신 장혁표님께서 제21기 인간 생도를 위한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충분하게 개인적인 그런 그 감정 또 그런 의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보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뜻한 마음가짐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사회적 지위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다 구비가 돼야 행복하게 사는데 다른 거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나는 돈이 없으면 행복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깨끗하게 애가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정신값도 자기가 내고 이렇게 해야 대우를 받는데 돈이 없으니까 목욕도 자주 못하고 옷도 깨끗이 못 입고 그 다음에 밥도 제대로 못 사고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비굴하게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사람은 뭐 하는데 그 사람처럼 비교해서 내가 1등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런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대우를 안 해주더라. 안드레 옛날에 종장이었으니까 어디 나가면 앞에 나와있어 앉아있어 이렇게 말하더라. 기분 나빠서 그런 자리에 안 나간다. 그 지사정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다 옷을 벗어야 돼요. 벗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하는 노인이 참 행복하다. 시간을 쪼개서 170명이 강남에 왔는데 마지막에 40몇 명만 수료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끈기 있고 또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기 행위를 한 태도를 변화시킨 겁니다. 왜 170명이 입학생한테 들어왔는데 중간에 탈락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해보니 돈도 안 생기겠고 별로 명예도 없을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막 하니 그 댕기면 아주 훌륭하네 이렇게 말하더라도 안 늘은 것 같고 시실 빠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시실 안 빠지고 끝까지 하신 것은 대단히 우리가 참 칭찬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 없으면 웃는 얼굴로 남한테 친절하게 됩니다. 웃는 얼굴로 친절 받는다고 웃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면 아, 저 노인 참 괜찮은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배우는 노인 또 웃는 노인 근데 한 가지가 오늘 내가 관람을 보니까 박시어는 종가에서 170년 동안 일기를 쭉 써왔어요.
일기를 1800 몇 년부터 계속 종가에 종선이 일기를 써왔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를 쓰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었대요. 요번에 자서제 냈는데 저기 한두림 사는 돈이 얼마다, 그때 쌀이 얼마다, 이런 거 쫙 백 몇십 년 동안 그대로 쫙 적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다 적어놓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자들이 물론 국가적인 통계가 있었겠지만 상세하게 그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돈이 되려면 맨 일기를 써야 돼, 일기를. 일기를 쓰면 오늘 뭐 했다. 그럼 이 문장을 막 그 소설가가 문장 쓰는 줄 안 쓰고 오늘 겨우 사관하게 갔는데 신상 본부장이 울더라. 왜 울었을까? 이런 거. 그러면 내가 가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안 울었나? 나는 신성상 본부장이 그렇게 안 울었지만은 참 막 눈물 난다. 근데 그거 말고 내는 눈물 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내 생활에 그게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한 너희는 일기를 만들어 쓰더라. 일기를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한 너희는 전천에서 자리를 오히려 양보하더라. 그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과 안 쓰잖아요. 보기들로 썼다 싶고 하죠. 나만 노인 서겠습니다. 나만 노인이 또 자리 빚기 전에 오늘 내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 앉았어. 괜찮았어. 내가 몇 층을 안 가야 돼. 앉았어. 이러더라고. 내가 모자 썼는데 모자 썼는데 젊은 보이는데 할 수 없어서 내가 앉아서 모자 벗었어요. 그래 역시 나가 막 앉아버리면 앉아버리면 이런 거 소소한 문제, 소소한 문제. 그런 것들을 내 마음으로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강당 빌리준 부산은행 회장방에 아까 잠깐 제가 들렀습니다. 들러서 내가 당신이 자리를 빌려주어서 이제 마치 오늘 술을 시켜요. 고맙소. 이라니 그 회장하는 말이 다음에 또 빌리드릴 테니까 하이소 이러더라고. 여기 따로 내려갔다 올라갔어요. 회장이 되게 높으더라고요. 아무렇게 면해주는 게 아니라 몇 분도 들었는데 가서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부시장 지난 김선생 같은 분도 있고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아이고 막 공무원들이라는 게 직업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방법이 접촉 사람들하고 하는 방법이 조금 우리가 뭐 직선적이었다 과격이었다 그런 다른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이 안 되면 20년에 하고 10년 30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을 묻고 열심히 우리가 서로 또 뜻을 모으면 살아날 구멍이 있을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멍을 다 같이 힘을 한번 찾읍시다. 네. 안 그래도 내가 며칠 있다가 오시장을 만나라고 했더니 오시장 명로하고 부탁하더라고요. 명로하고 내가 다 하고 있는 조그마한 그 단체 부산복지개발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원장 선임 때문에 이게 석 달 밀려가지고 겨우 며칠 전에 사람 선정했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신장을 만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서 없더라고요. 만나면 내가 다시 이 상황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그건 뭐 무슨 나는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서 네가 나가치가 될래? 사람이 될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박수가 수고하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또 우리 신선상 본부장을 이 마음을 돌려서 일을 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오늘 수료하는 것들 감사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장혁회 이사장님께 정말 고마운 감사한 박수 보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사은사가 있겠습니다. 효상한학교 제21기 인간생도를 대표해서 손종식 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박수! 네. 먼저 저희들의 인간식에 참석하여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는 장혁부 이사장님과 김청수 부산광시청 부사장님과 내비님
선배 스님께 감사합니다. 예. 박수, 큰 박수, 큰 박수. 예. 산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만감이 좀 교차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저희들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더 이상 무슨 감사의 말씀이 필요 있겠느냐 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은혜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의 은총,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총,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은총이 은혜더라고요. 그럼 은혜 또 은혜가 무슨 뜻인지, 그러면 아무 값 없이 베풀어 고맙게 베풀어 주는 신신의 혜택. 그럼 우리가 저 아무 고맙게 베풀어 주는 신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 그럼 이상 더 좋은 말이 산사로 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일단 공식적으로 또 산사를 해야 되니까 중요한 것을 보겠습니다. 산사 단풍잎이 곱게 물들어가는 좋은 천고마비 계절을 맞아 오늘 저희 효산학교 21기생 일동은 영광의 인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2개월간 저희들에게 효교육을 통하여 효심을 가슴 깊이 심어주신 장혜표 이사장님과 신석산 교장선생님 그리고 많은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정신적 가치인 효정신을 깨닫게 해주신 데 대하여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 중인 지난 10월 1일 부산시청광장에서 개최된 제196차 효생과 효실천 교생활운동에 참여도 해보고 10월 3일에는 전라북도 도청관장에서 효도가족 백상찾기와 같은 큰 행사에 참여도 해봄으로써 교회 중요성을 세상 깨닫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9월 21일에는 육군 삼성학교 견학 방문을 통하여 학관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갖게 되고 조국의 소중함을 즐감하였습니다. 저희 21기 동기생들은 오늘 인간을 계기로 졸업회도 다같이 마음을 합쳐 효문화 학산운동에 앞장서겠다는 약속과 함께 마음속 깊이 굳은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미래인 후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때에 그간 열정을 다해 효의 가르침을 주신 교장선생님과 교수님, 선배 선생님 그리고 효본부 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사은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사은사를 10월 31일 예, 이심생 대표 손종식 감사합니다. 예. 신종식 회장님 예, 고맙습니다. 예, 사은사. 예. 자, 이어서 식순에 없는 거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축하의 꽃 예, 갑자기 예, 이러 벌어진 일입니다. 그 효상한학교 제20기 기수 동기들이 21기 그 생도들에게 축하의 꽃을 달아준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달아주도록 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 이어서 그 기념 예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 촬영 할 때 올라올 때 꽃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효문화지원본부 부설 효상한학교 제21기 생도 인관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환호와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다들 그 단상으로 올라오십시오. 기념 촬영 한 번 더 빠지고 기념 촬영 끝에 안 온다.
성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상으로 다 올라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